예,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는 이제 실전에서 아이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예, 비행을 하는 것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그 신형 아이드론은 이제 좀 사양이 바뀌어가지고 프롭이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네, 이렇게 이제 좀 세팅이 되어 있어요. 네, 세팅이 되어 있고 잠깐만요. 원인이 이거를 프롭을 꽉 잠궈 주시고 네. 네. 됐죠? 자, 다음에 전원을 연결하고 됐습니다. 버튼을 한번 누르고 두 번째 길게 예, 그리고 손을 떼시면 됩니다. 예, 초기 부팅이 됐고 이제 조종기 쓰시고 컬러 프로파일을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 블루투스를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먼저 예, 파란색으로 예, 전 이제 블루투스가 이제 활성화가 됐죠.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리어 휴대폰 앱에서 연결이 예 연결이 됐죠. 이제 컬러 팔레트로 들어가서 예 지금이 이제 그린 핫으로 되어 있는데 퓨전으로 예 한번 세팅을 하고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. 됐고요. 됐고 이제 녹화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녹화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세요. 네, 껐습니다. 예, 됐죠.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를 끄시고 네. 예 됐습니다. 예 네. 그리고 이제 녹화를 버튼 한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. 녹화 버튼 맨 밑에 거 네. 예, 됐습니다. 이제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컬러 그레이딩은 좀 퓨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게 바닥 면이라 일단 이륙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륙할 때는 처음에는 예, 광학 이미지로 먼저 이륙. 좋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고도는 15m. 고도는 15m. 그거요? 예. 됐습니다. 약간 틸다운. 한 10도 정도 틸다운. 조금 더, 좀 쏙! 예, 됐습니다. 그 정도. 그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전진. 앞으로. 예, 천천히. 천천히. 천천히 앞으로 전진. 좋습니다. 됐습니다. 거기서 스탑하고, 다음에 이제 천천히 펜을 돌릴게요. 러더를. 펜이요? 러더, 아니, 이거 펜, 이거 말고 러더를 돌리는 게 훨씬 더 천천히 돌아요. 그쪽 말고 반대쪽. 네, 좋습니다. 조금 더, 천천히, 러더를 천천히. 조금만 더 빨리. 네, 천천히. 예, 좋아요. 네. 오케이, 됐습니다. 자, 요 상태에서 스톱하고, 자, 요거를 광학 이미지로 컨버전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지금 렌즈가, 광학 이미지가 2.1mm고, 그, 플리어 카메라가 19mm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줌, 이 광각의, 화각의 차이가 있죠. 네네. 다시 당기면은, 자, 이렇게 나오고요. 자, 요거를 다시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요 상태로 랜딩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앞으로 전진. 그리고 됐습니다. 앞으로 더 전진. 앞으로 조금 전진. 엘리베이터를 비세요. 네, 됐습니다. 예, 그 상태로 한번 내려볼게요. 맞 호버링 상태에서
자, 엘로론을 왼쪽으로 좀 젖히고, 엘로론만 왼쪽으로. 예, 젖히고, 좋습니다. 그 상태로 내려오세요. 네, 좋습니다. 러더를 약간 왼쪽으로. 러더를 약간 왼쪽. 예, 됐습니다. 좋습니다. 그 상태로 내려오시면 됩니다. 저기 잡는데요? 네, 네. 아니, 내려오시면 앞으로 전진, 앞으로 조금만 전진. 예, 전진. 좋습니다. 오케이. 됐죠? 자, 수고하셨습니다.